안녕하십니까. 1위TV입니다. 오늘하고 내일 비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통발, 지렁이 통발을 이용해서, 이따만한 메기, 이따만한 장어, 그리고 시크게 이따만한 빠가사리, 뭐, 퉁가리, 막 이런 거 막 올라옵니다. 막 올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통발을 설치하고, 내일 제가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렁이 투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네. 내일 비 많이 온다는데 이거 홀라당 떠내려가는 거 아니냐?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의 컨텐츠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뭔가 신선하고 재미난 물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한 통을 다 넣어야 돼요. 한 통. 무조건 한 통을 다 넣어야 합니다. 자, 됐습니다. 한 통 다 넣었고 이렇게 보면은 엄청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해. 이 동네 메기하고 빠가살인 또 다 죽었네. 오늘 다 제가 처리합니다. 이 동네 빠가사리, 메기, 뭐 장어 제가 다 처리합니다. 다 죽었어? 갑니다. 건집니다. 아, 위치. 위치가 대박이다. 위치 짱이야? 아, 위치 좋아. 통발 설치 완료했고 내일 아침에 와서 제가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막 이따만한 거, 이따만한 거, 이따만한 거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유튜브로 엄청 커가지고 여러분들께 많이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통발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폭우가 내린다고 경보가 발령됐다 그러더라고요. 야, 오, 야, 여기 가는 길마다 엄청난 물이 생겼어요. 이거 볼래요? 이거 물이 흐르고 있어. 가는 길에 우리 통발이 떠내려간 거 아닌가? 빨리 가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빠 줄이 안 보이는데? 물이 많이 늘었다. 야, 옆으로는 풍물도 나가는데 뭐. 잠깐만. 조심해.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장어 버거요? 내 신고 들어갈게요. 내 신고 들어가. 신고 들어가. 조금 더 있다가 쓰면은 던지지도 못할 뻔했는데 했대야. 와, 야, 장어가 다 들어갔어. 어디 얼마나 들었을까요? 뭐 버글버글 하냐? 어디 봐, 어디 봐, 어디 봐, 어디 봐. 오. 야, 뭐야? 엄청 버글버글한데요, 아빠? 많이 들었다, 야. 우와. 잠깐만. 얘는, 우와. 몇 마리나 드는 거야, 이거? 엄청 많이 들었는데? 얘는, 어떡하냐? 엄청 많이 들었는데요? 잘 뛰어봐. 어우. 됐다. 와. 이게 뭐야, 다? 꽤 크다, 야. 와. 쟤 맥이 아니야? 어디요? 빠가살인가? 빠가살인데? 빠가살인데? 다슬기도 들었어. 다슬기 새끼가 많이 들었네. 그러니까 지렁이로 여기 사이로 들어왔나 보다. 지렁이로. 몇 마리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 열네 마리 정도 되네요. 어우. 야, 이거 봐요. 야, 역시 비 올 때 이렇게 통발을 던져야 우리 빠가살이들이 이렇게 많이 잡힙니다. 와, 대박이다, 들었어? 대박. 엄청 많이 잡혔다. 사이즈도 엄청난데요? 저 그럭치 한번 들어봐. 엄청 크네. 여기? 그거 들어볼게. 네, 오. 와, 크다. 오호. 와, 찌개네. 와, 손바닥만 하도 손바닥만 해. 야, 여기 이런 종류가 엄청 많은가 보다. 맞죠? 여기는 빠가사리가 엄청 많은가 봐. 엄청 많나 봐.
야, 오, 이 시간에 싱싱해. 이거 혼바닥 나네요. 엄청 커. 와, 와, 대박이다, 대박. 오늘도 한 건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통발을 던져봤는데 역시 빠가살이 그렇게 엄청 잡혀졌죠. 역시 장마철에 이렇게 통발을 던지면 엄청난 대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